11절 수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은 최종 처리 기능으로 요소들을 수집 또는 그룹핑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자, 오리지널 스트림 소스가 컬렉션, 배열 또는 파일이 있을 경우에 자, 여기에서 자, 스트림을 만들어서 자, 요소들을 자, 하나씩 가지고 와서 자, 필요한 경우에 필터링을 하고 또 매핑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요소들을 가지고 새로운 컬렉션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수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컬렉터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자, 요소들을 그룹핑하고 집계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오리지널 스트림에서 자, 요소들을 얻어서 어떤 요소를 이렇게 그룹핑하고 또 다른 요소를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이 그룹핑된 것을 집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또는 최대값을 구한다든지 또는 최소값을 구해서 이와 같이 그이 그룹핑된 것을 이제 집계를 할수 있는 이런 기능도 컬렉터가 제공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전체 학생에서 자, 남자인 학생 객체 그리고 여자인 학생 객체를 별도로 그룹핑을 해서 남자 학생의 평균 학점 그리고 여자 학생의 평균 학점을 구해서 이 맵이라고 하는 컬렉션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컬렉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집을 하기 전에는 자,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스트림에서 필요한 요소만 필터링을 해서 별도의 컬렉션으로 만드는데요. 자, 수집을 하기 위해서 컬렉터 메소드를 어떻게 호출해야 되냐면 자, 컬렉트라는 메소드에 자, 컬렉터라고 하는 객체를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이 컬렉터가 요소를 어떤 컬렉션에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컬렉터에 보면 세 개의 타입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세 개의 타입 파라미터의 역할을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자, 일단 T 타입은 수집할 요소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A는요, 누적기라고 그러는데요. T 요소를 컬렉션에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R이라고 하는 자, 타입 파라메타는 이 T 요소가 수집될 컬렉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컬렉트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컬렉트는 무엇을 리턴하느냐면 새로운 컬렉션을 이제 리턴합니다. 그래서 수집이 완료된 새로운 컬렉션을 이제 리턴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컬렉터라고 하는 이 객체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컬렉터스의 정적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 컬렉터의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컬렉터스의 정적 메소드에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collectors의 to list 하게 되면 list collection의 요소를 수집시키는 collector를 얻습니다. collectors to map은 자, 요소를 map collection에 수집시키는 collector를 얻습니다. 그리고 collectors to set은 자, set collection의 요소들을 수집하는 collector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요와 같은 메소드를 호출해서 얻은 컬렉터를 넣어주면 자, 요소가 각각 리스트, 맵, 셋에 수집이 되어서 리턴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메소드는 자, to concurrent ma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스레드에 안전한 컨커런트 맵을 만들어서 거기에 요소를 수집을 하는 컬렉터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 여기에 넣고 자 컬렉터를 호출하면 자 요소가 컨커런트 맵에 수집이 되고 이것이 결국 리턴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메소드인 collectors.toCollection. 자, 이 메소드는 뭐냐면요. 자, 여기에 supplier가 와서 이 supplier가 제공해주는 collection에 요소를 수집하는 collector를 얻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누적기가 전부 다 물음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누적기가 하는 역할은 이 요소를 컬렉션에 자,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데 왜 물음표가 되어 있냐면 자, 널리 알려져 있는 컬렉션 즉, 뭐 리스트나 또는 셋이나 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컬렉터 내부에서 이들 컬렉션에 저장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누적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예제 코드가 나오는데요. 자, 전체 학생 리스트에서 남학생들만 별도의 리스트로 생성하고 싶다라면 자, 이와 같이 오리지널 스트림을 얻어내고요. 자, 필터링을 하는데 자, 남학생만 필터링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collec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남학생만 별도로 리스트에 이제 담으려고 하니까 자, collect는 collectors의 toList 메소드를 호출한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가 있는데요. 자, 전체 학생 리스트에서 여학생들만 별도의 해시셋으로 생성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전체 학생 스트림을 놓고 자, 여학생만 필터링을 해서 자, collect 즉 이제 해시셋에 자,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해시셋을 자, 만들 때 자, 이렇게 이제 컬렉터를 만들어서 생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메소드를 이용했죠. 그래서 toCollection 하고 나서 여기에 supplier라고 하는 익명 구현 객체로 자, 메소드 참조를 사용을 했는데요. 결국 해시셋이라고 하는 객체를 supplier가 생성하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해시셋을 만들어서 자, 이 학생들을 이 해시셋에 수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upplier에 대한 메소드 참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 자리에 여러분이 toSe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요렇게 작성을 해 봤습니다. 수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요소들을 필터링 한 이후에 컬렉션에 수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패키지 이름은 섹션 11의 스트림 컬렉트라고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클래스 이름은 toList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체크할게요. 자, 먼저, 자, list collection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student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있는 list collection인데요. 자, student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책 예제 소스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student 클래스의 자, 구조를 먼저 보고 오죠. 자, student를 클릭을 하고요. 자, student 클래스에는 자, enum 타입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각각 set과 sheet입니다. 자, set에는 male, female이라는 멤버가 있고요.
자, 시티는 서울과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값은 이 스튜던트의 색필드와 시티필드의 값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네임은 학생의 이름이고요. 스코어는 점수죠. 자, 생성자가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생성자는 외부로부터 이 값들을 받아서 자, 필드 값으로 세팅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생성자는 자, 여기에서 시티가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값들을 자, 필드 값으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et 메소드가 작성되어져 있네요. 자, 다시 toList example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리스트에 이와 같이 4개의 학생 객체가 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자, 할 거냐면요. 남학생들만 묶어 자, 리스트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리스트에서 자, 오리지널 스트림을 얻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토탈 리스트에 자, 스트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오리지널 스트림을 얻어내고요. 자, 남학생만 필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 메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객체를 매개값으로 받아서 자, 성을 조사를 해서 이 성이 색 열거 타입의 메일 값을 갖고 있다면 남학생이죠. 그래서 이 남학생들만 이루어진 스트림을 자, 만들었고 자, 남학생 요소를 이제 수집을 하는데, 리스트에 수집을 해야 되니까, collectors에, 자, toList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list collection을 생성한 다음에, 자, 거기에 남자 요소를, 즉, 남학생 요소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collector가, 자, 리턴하는 자, 타입이 뭐냐면 결국 리스트 컬렉션이죠. 메일 리스트가 되겠군요. 자, 컨트롤 쉬프트 O에서 자,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남학생들이 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리스트에서 자, 스트림을 얻어내고요. 4.27 해서 자, 학생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자, 콘솔에 출력을 해볼 건데요. 학생의 이름만 얻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홍길동과 자, 신용곤이 현재 남학생이죠. 그래서 남학생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행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여학생들만 자, 묶어 해시 셋으로 생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리스트에서 자, 스트림을 얻어내고요. 자, 이 학생만 필터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자, 학생 객체를 하나씩 받아서 자, 성을 알아낸 다음에 그것이 자, 색 열거 타입의 피메일이라면, 즉, 여학생이라면 이 말이죠. 자, collect. 자, 수집을 하는데, 어디에다 수집을 하냐면, 자, 해시셋에 수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collectors에, 자, to collection. 이렇게 한 다음에, 해시셋. new 이렇게 했습니다. 메소드 참조죠.
그래서 toCollection이 가지는 이 매개값의 타입은 supplier죠. 그래서 supplier가 hashSet을 생성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hashSet에다가 예약생을 담아서 자, 이 collect는 자, return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야 돼요? set으로 받아야 되겠죠? student로 받아서 자, 이렇게 자,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Ctrl Shift O에서 자, import를 시켜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약생들만 있는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mailSet에서 이제 스트림을 얻어내고요. 자, forEach에서 하나씩 학생 객체를 가져와서 자, 이름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보면 이와 같이 여자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collecto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요소들을 새로운 컬렉션에 이렇게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에 요소들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 set map에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에 자, 수집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란 개발자가 작성한 클래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collect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자, 이 표부터 먼저 이해를 해보죠. 자, collec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요. 자, 매개 변수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은 supplier라고 하는 타입이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매개값으로. 자, 두 번째 매개값으로는 by consumer, 그 다음에 obj int consumer, obj long consumer, obj double consum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consumer 타입이 두 번째 매개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consumer가 하는 역할은요. 객체를 컨테이너, 즉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에 자,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개 타입은 by consumer인데요. 이 by consumer가 하는 역할은 병렬 처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 병렬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자, 저 뒤에서 병렬 처리를 다룰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 collector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타입인 이 supplier가 하는 역할은 요소들이 수집될 컨테이너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 객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순차 처리, 싱글 스레드에서는요, 단한 번만 이 스플라이어가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하지만 병렬 처리 스트림에서는요, 그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자, 수집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스레드에서 사용할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레드의 개수만큼 이 스플라이어가 호출되어서 컨테이너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렬 처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순차 처리, 싱글 스레드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스플라이어는 단한 번만 호출되고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를 단 하나만 만든다 라고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컨슈머죠. 그래서 뭐뭐뭐 컨슈머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앞에 타입은 결국 뭡니까? 이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이 컬렉터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자, 컨테이너 객체에 요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어가 만든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에 요소를 수집하는 역할을 이 컨슈머가 하고요. 자, 세 번째 바이 컨슈머. 세 번째 바이 컨슈머는 병렬 처리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순차 처리에서는 얘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객체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병렬 처리에서는 그러면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자, 스레드별로 생성된 자,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를 하나의 컨테이너에 이렇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컨테이너에 수집된 요소들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모두 누적시키는, 즉 결합시키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컨슈머입니다. 컬렉터가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이 R은 바로 이 서플라이어가 생성한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말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면서 자, 이 컬렉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기 전에 먼저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로 사용할 메일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책 예제 소스에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메일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남학생만 저장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자, 내부에 학생 객체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남학생만 저장이 되겠죠? 자, 생성자가 있는데요. 자, 이 생성자에는 리스트에 구형 객체인 ArrayList를 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생성자를 어떤 스레드가 실행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현재 스레드의 이름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메소드는요, accumulate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자, 매개값으로 student 객체를 받아서, 자, 이 리스트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역시 이 메소드를 어떤 스레드가 실행시켰냐를 알기 위해서, 자, 이렇게 스레드 이름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메소드는 combine라는 메소드인데요. 자, 요거는 병렬 처리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인데, 자,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다른 컨테이너를 매개값으로 받아서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리스트 내용을 모두 이 리스트에 복사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이 리스트에 결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병렬 처리할 때 따로 설명이 되니까요. 지금은 간단하게 결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getter 메소드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 대한 get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에 요소를 누적을 시키게끔 예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MailStudentExample로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체크하고요. 자, 먼저 리스트 컬렉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컬렉션을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스튜던트 객체가 4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해서 일단 리스트 컬렉션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서 남학생만 별도로 필터링을 해서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 객체인 메일 스튜던트에 수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스트림을 얻어내야 됩니다. 토탈
리스트에서 자, stream이라는 메소드로 전체 스트림을 얻어내고요. .filter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 남학생만 추려내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collect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건데요. 자, 두 번째 collect 메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 객체를 생성하는 supplier죠. 자, 여기에는 람다식으로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여기서 하나 치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스플라이어의 남다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일 스튜던트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자, 리턴하도록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누적을 시키는, 이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에 누적을 시키는 by consumer를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자, 역시 람다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by consumer의 그 매개값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개값 두 개를 이용해서 자, r.accumulator t를 호출했는데, 자, 첫 번째 r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필터링 된 요소가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에 자, 이 t를 자, 누적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accumulate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이 t를 매개값으로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accumulat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결국 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아까 accumulator라는 메소드를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 메소드는 매개값으로 받은 스튜던트를 자, 여기 리스트에 자,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생성된 컨테이너에 자, 요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by consumer의 람다식이죠. 싱글스레드에서는 세 번째 매개값은 사용되지 않지만 자, 이것을 작성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작성은 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매개값의 역할은 병렬 처리에서 컨테이너들을 서로 결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컨테이너 두 개를 매개값으로 받아서 자, r1. 자, combin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r2를 이제 결합시키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collect라고 하는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값은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를 만드는 supplier가 옵니다. 그래서 람다식으로 이와 같이 mail student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준 거고요. 자, 두 번째 매개 타입은 by consumer죠. 그래서 첫 번째 자, 매개 타입이 R이고 두 번째 매개 타입이 T인데, 자, 요거는 컨테이너고,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T는 요 필터링 된 요소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에 이 T를 자, 누적을 시키겠다 해서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시켜 주었고요. 자, 세 번째는 지금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나중에 병렬 처리를 위해서 자, 추가를 한 건데, R1과 R2는 결국 바로 이 메일 스튜던트의 객체입니다. 서로 다른 객체인데, 자, 한 객체에서
다른 객체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병렬 처리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해 두고요. 자, 그러면 결국 얘가 리턴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얘가 리턴하는 것이 결국 자, 메일 스튜던트가 되겠죠. 메일 스튜던트. 그래서 요소들이 누적된 자, 사용자 정의 컨테이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정말로 자, 남학생만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스튜던트에 getList 해서 내부 리스트를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stream 이렇게 해서 자, 요소를 자, 얻는데 자, for each 해서 s 자, system.out.println s.getName 즉 학생의 이름을 자,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콘솔에 이제 출력한 거고요. 자, 여기 이자가 빠졌군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자, 학생들이 자,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남학생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지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객체를 생성하는 스레드도 여러분이 메인 스레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 accumulate, 즉 컨테이너의 요소를 추가하는 바로 이 메소드도 메인 메소드에서 실행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바이너는 사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accumulate라는 메소드가 두번 이렇게 실행된 이유는 결국 필터링 한 요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체 학생에서 바로 홍길동과 신용곤이 남학생이니까 결국 이 메소드는 자, 두 번이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객체 하나가 들어와서 추가가 되고 또 객체 하나가 들어와서 추가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결국 자, 여기 이 필터 메소드에서 생성된 스트림의 요소 수만큼 얘가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요소를 그룹핑해서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자, 걱정입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llect 메소드는 단순히 요소를 수집하는 기능 이외에 collection의 요소들을 그룹핑해서 자, map 객체로 생성하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전체 학생에서 남학생만 남학생 키로 저장을 하고요. 이 학생은 이 학생 키로 이 학생을 이제 저장을 해서 자, 맵 객체로 자, 리턴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맵 객체로 리턴을 하기 위해서 이 collect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무엇을 제공을 해야 되냐면요. 아, grouping by나 grouping by concurrent가 리턴하는 객체를 자, 이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collect의 매개값은 collector 객체가 된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학습을 했는데요. grouping by와 grouping by concurrent도 자, collector 객체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rouping by와 grouping by concurrent가 리턴하는 객체 타입을 보면 collector죠. 자, grouping by 같은 경우에는 자, map이라고 하는 컬렉션을 생성을 하도록 하고요. grouping by concurrent는 concurrent map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p과 concurrent map의 차이점은 뭐냐면
맵은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컬렉션이고요. 컨커런트 맵은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싱글 스레드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 그룹핑 바이를 사용하면 되고요. 멀티 스레드에서 사용하는 맵을 얻고 싶다면 그룹핑 바이 컨커런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에서는요, 총 6개의 그룹핑 바이 메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그룹핑 바이 메소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맵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밸류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들 메소드에 대해서 이해를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그룹핑 바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와 그룹핑 바이 컨커런트라는 이 메소드를 묶어 보겠습니다. 이두 메소드는요, 이런 형태의 맵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키로 값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키에 대한 밸류 값으로 리스트 객체가 들어가고요. 이 리스트 객체 안에 요소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키는 요 메소드에 매개값으로 주어지는 이 펑션에 따라서 이 키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은 요소를 어떤 키에 저장할 것인지를 정의하는데요. 이 펑션의 정의 내용에 따라서 이 키가 결정이 되고요. 이키 밑에 요소들이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은 male이라는 키에 저장이 되도록 할수 있고요. 이 학생은 female이라는 키에 저장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두 메소드의 첫 번째 이 펑션이라고 하는 매개값에는 어떤 요소를 어떤 키에 저장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바로 이 그룹핑 바이 메소드는요, 지금 이와 같은 맵 객체를 만드는데요. 키로 객체를 저장을 하는데, 즉 요소를 저장을 하는데, 순수한 요소, 즉 t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t를 매핑한 객체를 이제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학생을 저장을 할 때, 남학생 객체를 직접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학생 객체의 이름만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학생의 점수만 저장을 한다든지 해서, 이 키로 남학생의 이름 또는 남학생의 점수 등과 같은 남학생을 대체한 다른 요소들을 저장을 하게끔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요소를 저장할 거냐, 여기에 이름을 저장할 거냐, 여기에 점수를 저장할 거냐, 이 정보는 어떻게 주느냐면 바로 두 번째 매개값인 컬렉터에서 줍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는 매핑된 내용이 오겠죠. 남학생을 이름으로, 남학생을 점수로, 이렇게 해서 매핑된 내용이 올 겁니다. 컬렉터의 t는 원래 요소의 타입을 이야기를 하고요. a는 누적기고, d는 바로 여기에 저장될 컬렉션의 타입인데요. 원래 요소를 매핑해서 여기 d 컬렉션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두 메소드는 컬렉터라고 하는 두 번째 객체를 받아서 원래 요소를 매핑을 해서 새로운 컬렉션에 요소를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두 메소드와 이두 메소드의 차이점은 위에 있는 이두 개는 내부적으로 맵 객체를 생성을 해서 만들지만 밑에 있는 이두 메소드는
자, 두 번째 매개값인 supplier가 제공하는 맵 객체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맵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 매개값으로 supplier가 제공해주는 맵을 사용하느냐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위에 두 메소드는 키 값인 K 밑에 요소들이 그대로 저장이 되고요. 자, 리스트 안에 저장이 되고, 자, 여기 있는 이네 개의 메소드는 자, T를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T를 매핑해서 자, 다른 요소를 가지는 자, 컬렉션을 값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를 어떤 컬렉션에 담을 것인지는 자, 이 컬렉터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맵 객체를 내부적으로 생성한 것을 사용을 하느냐, 서플라이어가 제공해 주는 것을 사용하느냐, 바로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자, 그룹핑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의 성을 키로 해서 남학생 리스트와 여학생 리스트가 저장된 자, 맵을 얻어볼 건데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메일이라는 키로 자, 남학생들을 자, 이렇게 리스트에 넣어서 저장을 할 거고요. pmail이라고 하는 키로 여학생들을 리스트에 넣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맵 객체를 자, 얻을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보시죠. 결국 이제 이 맵의 자, 타입을 보면은 자, 위에가 자, student의 세 개 enumeration type 값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list student가 바로 이 컬렉션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student 객체가 이제 들어가는 컬렉션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total 리스트에서 stream을 얻고 나서 collec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자, 매개값으로 collectors의 grouping by라고 하는 메소드가 return하는 객체를 대입을 했어요. 자, grouping by가 갖는 매개값을 보니까요, 자, function 함수적 인터페이스의 익명 고용 객체만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리턴 값이 결국은 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가 결국은 이 스튜던트의 getSec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리턴 값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같은 sec을 리턴하는 객체만 따로 이렇게 그룹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getSec의 값이 sec.mail이니까 여기에 다 그룹핑이 되고요. 자, 이 학생이 같은 경우에는 getSec이 sec의 pmail이니까 여기에 다 그룹핑이 되어서 이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unction 함수적 인터페이스의 익명 구형 객체가 오게 되면은 자, 이것이 이제 키가 되는 거고요. 자, 이 키로 결국 student 객체가 그룹핑이 되어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로 학생의 거주 도시를 키로 해서 학생의 이름 리스트가 저장된 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맵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키로 학생의 거주 도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키의 값은 자, 이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이름을 자, 리스트로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맵을 자, 얻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맵의 자, 타입을 보시면 자, 이게 키 타입이죠. 그래서 키 타입으로 student.city라는 enumeration 타입이 왔고요. 자, 그 다음에 값으로는 자, 여기에 학생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자, 리스트
스트링 타입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 객체를 자,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전체 스트림에서 자, collec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요. 자, 이때 사용한 group by 메소드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키가 무엇이 될 것이냐죠. 그래서 학생의 거주 도시를 얻어서 키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티를 리턴한 학생들은 자, 동일한 키에 모두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까지만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는 스튜던트 객체가 저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collectors의 mapp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자, collector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건데요. 이 mapping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자, student의 getName이라고 하는 자, 이름을 얻어내는 자, 함수적 인터페이스 펑션에 익명 구형 객체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값으로는 자, 스트링을 자, 리스트로 만드는 자, collectors의 toLis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시켰습니다. 자, 결국은 student로부터 이름을 얻어서 이 이름을 리스트에 새롭게 저장을 해서 자, collector를 만드는 자, 메소드를 사용을 한 거죠. 결국 이제 이 메소드에 의해서 리턴되는 이 컬렉터가 여기 들어감으로 해서 학생 객체는 이렇게 이름으로 매핑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요소를 그룹핑하는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부터 하나 만들죠. 자, 클래스 이름은 그룹핑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줄게요. 자, 리스트가 하나 필요한데요. 자, 이와 같이 리스트를 자, 작성했다고 봅시다. 자, 보니까 자, 홍길동이라는 학생과 김수혜, 신용권, 박수미라는 학생 4명이 자, 컬렉션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죠. 그래서 거주 도시는 서울, 부산, 부산, 서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성별로 학생들을 그룹핑해서 맵 객체를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의 타입은 자, 키로 스튜던트의 자, 색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값은 자, 학생들을 자, 저장해야 되니까 자, 리스트에 스튜던트 타입으로 자, 값 타입을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변수는 자, map by 색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 리스트로부터 자, 스트림을 얻어냅니다. total list.stream. 자, 그리고 나서 자, collector라는 메소드를 호출시켜 줄 건데요. 자, 이 collect 메소드의 매개값은 collectors의 자, group b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리턴 값으로 자, 대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자, 어떤 값이 와야 되느냐 이제 이건데요. 자, 지금 이 키로 직접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순히 자, 키로 무엇이 될 것인가만 지정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펑션 함수적 인터페이스의 익명 객체에만 대입을 해서 키가 무엇이다라는 것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는 자, student의 자, getSec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리턴 값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줘요.
자, 그러면 결국 키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되거나. 자, 둘중 하나가 이제 키가 되겠죠. 자, 컨트롤 쉬프트 O에서 자, 임포트를 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자, 맵이 형성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학생들이 잘 그룹핑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죠. 자, 남학생이 저장되어 있는 자, 키 이름은 바로 스튜던트의 색의 메일이죠. 그래서 이 키로 저장되어 있는 자, 리스트를 얻어서 그 리스트의 요소를 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map by sec에서 자, 지금 키가 뭐죠? 자, 스튜던트의 색의 자, 메일이 키죠. 그래서 이 키로 저장된 자, 리스트를 얻어내고요. 자, 이 리스트로부터 자, strea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하나의 요소를 자, 가져와서 콘솔에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이치 한 다음에 자, 스튜던트 객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스튜던트 객체의 이름을 자, 출력하고 그 다음에 빈 문자를 자, 하나 넣어서, 공백을 하나 넣어서 이제 구분을 하도록 하죠. 자, 너무 기니까요. 이것을 자, 내려쓰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이 키로 저장된 리스트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에서 다시 스트림을 얻어내어서 자, 스트림의 요소를 하나씩 가져온 다음에 자, 콘솔에다가 출력하는데 자, 리스트의 요소는 결국 스튜던트 객체죠. 그래서 스튜던트 객체의 이름을 출력했고 자, 구분자로 자, 빈 공백을 하나 줬습니다. 자, 저장하고 자, 실행하면 자, 남학생에서 자, 이렇게 홍길동과 신용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ln을 넣지 말고요. 자, 프린트만 할게요. 자,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남학생 홍길동과 신용군이 자, 이 키로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학생도 그룹핑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 학생의 리스트를 얻어내어서 자, 이 부분은 피메일이 되겠죠? 자, 스트림을 얻은 다음에 자, 이름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학생이 잘 그룹핑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행을 해주고 자, 이번에는 학생의 거주 도시를 키로 해서 자, 학생의 이름을 자, 저장하는 맵 객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의 타입은 자, 스튜던트의 시티가 키가 되고요. 갑의 타입은 학생의 이름을 갖고 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map by city라는 변수명으로 자, 객체를 대입받을 건데요. 자, 먼저 전체 리스트에서 자, stream을 얻어내고요. collect를 호출시켜 주는데 자, 이 collect의 자, 매개 값은 자, collectors의 자, 그룹핑 바이가 되겠죠?
자, 싱글스레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룹핑 바이 컨커런트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핑 바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 그룹핑 바이라고 하는 메소드에는 자, 몇 개의 매개값을 사용을 해야 되냐면 두 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하나는 키로 사용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값으로 저장할 실제 요소는 뭐냐? 그래서 두 가지의 매개값을 넣어 줄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키로 무엇을 사용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펑션 함수적 인터페이스의 익명 구형 객체로 키로 사용할 것을 지정해 주는데요. 자, student에 자, getCity라고 해서 결국 city의 값을 키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키로 무엇을 저장할 것이냐? 학생 객체를 막바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객체의 이름을 얻어서 리스트에 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객체를 이름으로 매핑하는 코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collectors의 자, mapp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mapp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리턴하는 타입이 collector죠. 그래서 이 collector 객체가 올 자리에 자, 이 mapping이라는 메소드의 리턴 값을 받아서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mapping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값은 학생 객체를 어떤 요소로 매핑할 것이냐. 학생 객체를 이름으로 매핑할 거죠. 그러니까 스튜던트의 getName 이렇게 메소드 참조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 이름을 어떤 컬렉션에 넣을 것이냐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넣을 거니까 collectors의 toList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맵에 자, 정상적으로 자, 키로 자, 시티를 가지면서 자, 학생들이 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키로 저장되어 있는 학생의 이름을 한번 출력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맵 바이 시티라고 하는 맵에서 자,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키를 제공을 해 주는데 키는 enumeration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키로 가지는 학생 이름을 갖는 리스트를 얻어낸 다음에 자, stream을 얻어서 자, foreach를 한 다음에 자, 이름을 자, 출력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 이거와 유사할 건데요. 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자, 실제 요소는 학생 객체가 아니죠. 학생 객체가 아니고 학생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name이라 합시다. 요 위에 거하고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의 이름이니까 그냥 name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서울에 사는 사람은 홍길동 박수입니다. 그럼 요 위에서 홍길동이 자, 서울이고 박수미가 서울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부산에서 거주하는 학생의 이름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점 부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산을 키로 갖는 리스트를 얻은 다음에 여기서까지는 리스트를 얻는 거죠. 자, 리스트에서 스트림을 얻어서 자, foreach로 자, 이름을 하나씩 콘솔에 이제 출력을 한 거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룹핑 후에 매핑 및 집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터스의 그룹핑 바이 메소드는 그룹핑을 한 후에 매핑이나 집계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 두 번째 매개값으로 다음과 같은 컬렉터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자, collect라는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우리가 grouping by와 grouping by concurrent의 return 객체를 준다고 했는데요. grouping by의 매개 타입을 보게 되면 이두 메소드는 function 함수적 인터페이스 하나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function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하는 역할은 요소를 어떤 키에 저장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네 개는 자, function 함수적 인터페이스 이외에 자, collector라는 것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로 가지고 이 밑에 두 메소드는 세 번째로 가지죠. 그래서 이 collector가 하는 역할은 자, 요소를 자, 그룹핑을 할 때, 자, 이 D라고 하는 컬렉트에 그룹핑을 하는데, 요소를 그냥 그룹핑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를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집계를 해서, 자, 여기에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컬렉터라고 하는 이 객체를 생성해내는 메소드가, 바로 이와 같은, 자, 8개의 메소드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 메소드의 리턴 값은 다 컬렉터가 나오죠. 그래서 그룹핑 바이나 그룹핑 바이 컨커런트의 매개값으로 자, 이들 메소드의 리턴 값을 이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는 매핑을 한번 사용을 해 봤죠. 그래서 이 매핑은 자, 요소를 그룹핑한 이후에 자, 요소를 대체하는 자, 다른 요소로 매핑을 해서 자, 컬렉션에 저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매핑할 것인가에 대한 자, 펑션 함수적 인터페이스의 람다식이 왔었고, 자, 이전 예제에서는 학생의 자, 이름으로 대체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컬렉션에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매핑 이외에 자, average, double, 그리고 counting, join, 그 다음에 max by, min by, reducing, summarizing 이라고 하는 이들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름만 딱 보더라도, 자, 어떤 값이 저장이 될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매핑은 원래 요소를 다른 요소로 대체해서 저장한다는 거고요. 자, average는, 자, averaging이죠. 이거는 평균 값을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핑 이후에 평균값을 저장해서 자, 맵의 밸류로 저장을 한다는 거고요. 자, 카운팅은 요소 수를 저장하는 거고, 자, 조이닝은 문자들을 서로 연결해서 저장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맥스 바이는 최대값을 저장하고, 민 바이는 최소값을 저장합니다. 무엇이 최대값이고 무엇이 최소값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비교할 수 있도록 자, 힌트를 제공을 해줄 건데, 자, 힌트로 컴패러터를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자, 리듀싱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커스텀 리덕션을 할수 있도록 제공되는 메소드고요. 자, 서멀라이징은 자, 합계를 자, 저장을 하는 메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예제를 보면서 그룹핑 후에 자, 집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을 키로 남녀 학생 평균 점수를 값으로 갖는 맵을 얻는 코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맵의 타입을 잘 보세요. 보시면은 자, 학생의 성을 키로 그리고 값으로는 더블 값을 갖게 돼 있죠. 그래서 평균 값이니까 바로 더블을 값으로 갖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남학생에 대한 평균값, 이학생에 대한 평균값을 저장하는 맵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자, 남학생. 그리고 여기는 이학생. 자, 이렇게 키로 해서. 자, 여기는 평균값. 예를 들어서, 뭐, 80, 뭐, 5점. 그러면 여기에는 뭐, 90점. 이런 식으로, 자, 저장된, 자, 몇 객체를 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 학생에 대한 평균 점수, 그 다음에 여자 학생에 대한 평균 점수, 이런 식으로 얻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전체 리스트에서 일단 스트림을 얻어내고요. 자, 컬렉트로 해서 이제 그룹핑을 할 건데요. 그래서 컬렉터스의 그룹핑 바이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핑 바이 메소드의 리턴 값을 받아서 자, 컬렉트의 매개값으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키로 일단 학생의 성을 주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게 학생의 성이죠. 자, 그 다음에 그룹핑 후에 평균값을 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veraging double은. 그래서 무엇에 대한 평균값이냐면 학생의 점수에 대한 평균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점수로 매핑을 해서 그래서 점수의 평균값을 구해서 여기에 저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맵 객체가 만들어지고 자, 리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컬렉터의 리턴 타입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요. 성을 키로 쉼표로 구분된 학생 이름 문자열을 값으로 갖는 자, 맵을 얻는 코드인데요. 자, 여기에 맵 타입을 보시면은 자, 학생의 성을 키로 그리고 문자열을 값으로 가지죠. 그래서 이 문자열 안에는 자, 해당 성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콤마로 구분해서 자, 스트링으로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는 남학생. 그리고 여기는 이 학생이 자, 키로 이렇게 사용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남학생의 이름을 콤마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학생의 이름을 자, 이런 식으로 콤마로 자, 저장을 해서 맵을 만들어서 자, 리턴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스트림을 얻고 나서 자, collect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 collectors의 grouping by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리턴 값을 매개값으로 제공을 자, 한 거죠. 자, 키로 student의 자, 성을 자, 키로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collectors의 mapping이 왔죠. 그래서 mapping이 와야 되는 이유는 자, 학생 객체를 이름으로 자,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 객체를 이름 요소로 자, 매핑을 하고 나서 자, 매핑 방법은 이제 학생 객체를 이름으로 매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이름을 조이닝 하는데 자,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이닝 하는데 콤마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값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이닝하고 콤마는 콤마로 연결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컬렉터의 리턴 타입은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로 색 타입을 사용하고 값으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자, 스트링이 된 거죠. 그룹핑 이후에 매핑이나 집계를 하는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Grouping and Reduction Example로 주겠습니다. 자, 먼저 Collection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래서 Collection은
자, 이렇게 작성되었다고 보죠. 자, 리스트 컬렉션이죠. 자, 안에 student라는 객체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별로 평균 점수를 저장하는 몇 객체를 얻어볼 건데요. 그래서 몇 객체의 타입은 학생의 성을 키로 하기 때문에 스튜던트의 색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값이죠. 그러니까 더블 타입으로 이제 값의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변수는 map by 색으로 줄게요. 자, 먼저 리스트에서 스트림을 얻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collec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건데요. 자, 이 collect의 메소드의 매개값은 collectors의 group by가 리턴하는 값이 오는데, 자, 한칸 내릴게요. 자, 이 group by에 들어가는 다시 매개값은,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키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엔터를 쳐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무엇을 키로 할 것이냐? 바로 학생의 성이죠. 그래서 스튜던트에서 학생의 성을 얻어내는 메소드를 메소드 참조로 기술을 할게요. 스튜던트의 getSec이라고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키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자, 무엇을 저장할 것이냐? 평균 점수를 저장할 거죠. 그래서 평균 점수에 대한 collector를 만들면 되는데요. collectors의, averaging double, averaging doubl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collector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평균값이냐 이거죠. 그래서 학생 객체의 점수를 얻어서 그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student의 get score라고 메소드 참조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ollect는 이와 같은 몇 객체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Ctrl Shift O 해서 맵을 임포트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맵 안에 제대로 성별로 평균 점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평균 점수를 출력할 건데, 맵에서 get 메소드로 키 값을 주면 되죠. 그래서 스튜던트의 색에 메일을 주게 되면 남학생이죠. 그래서 남학생의 평균 점수를 얻게 되고요. 자, 요것은 이 학생의 평균 점수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은 지금 현재 홍길동하고 신용군이죠. 그래서 평균값이 10이 나왔네요. 자, 이 학생은 평균값이 12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성별로 쉼표로 구분된 이름을 저장하는 몇 객체를 얻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맵의 타입은 성별이니까 역시 서투던트의 색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을 쉼표로 구분해서 값으로 저장을 하니까, 값의 타입은 스트링입니다. 변수는 mapByName으로 지어주겠습니다. 먼저 전체 리스트에서 스트림을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collec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이 collect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collectors의
그룹핑 바이 메소드에 리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collectors에 자, grouping by 메소드를 자, 호출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매개값은 무엇을 키로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student에 자, getSe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키로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는 학생의 이름을 자,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 객체에서 학생의 이름을 얻어야 되니까 이제 매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ollectors에 자, 매핑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학생의 이름으로 자, 요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자리에는 자, student에 getName이 오면 될것 같고요. 자, 학생 이름으로 매핑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자, 연결을 해야 되죠. 쉼표로. 그래서 다시 collector가 오는데 collectors에 자, join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분자로는 이제 콤마로 사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핑을 하는데 자, 학생의 이름으로 매핑하고 자, 콤마로 연결을 해서 결국 이 값으로 스트링 값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르게 맵 객체에 성별로 학생들의 이름이 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자, 작성을 했습니다. 자, 남학생 전체 이름을 출력을 하는데요. 자, 맵 객체에서 남학생을 키로 자, 값을 얻어서 출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학생을 키로 해서 이학생 이름을 얻는 코드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